안녕하세요. 세원병원과 함께 단지증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지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지증이란 발가락 길이가 유독 짧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네 번째 발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나타나며 양발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증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선천적으로 또는 외상이나 감염 후에 성장판 손상의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경우 양발이나 다른 기형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가락 길이 차이로 체중의 분포가 달라 주위 발가락에 굳은 살과 튀는 눈이 생겨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외형상의 컴플렉스로 인해 우울증까지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발의 기형으로 인한 일반 신발을 신었을 때 불편합니다. 또한 걸음걸이나 신발 착용의 문제로 허리 또는 무릎 등의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단지증은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 발의 성장이 끝나야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만 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증 수술은 자가골 이식 수술로 한 번에 발가락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3에서 4cm 정도의 절개를 통해 치료를 하여 흉터가 작고 1시간 정도로 수술 시간은 비교적 짧습니다. 자신의 골반뼈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 한쪽 발의 경우 일주일 정도, 양발의 경우 열흘 정도 입원 후 퇴원하게 됩니다. 수술 후 2주 정도가 지나 실밥을 뽑고 한 달 정도 기부스와 목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후 기부스를 제거하고 보호하는 신발을 신고 보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신발은 수술 후 3개월 정도 지나서 신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지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